근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오! 누구랑 결혼했냐고요? 자, 인터넷 본 거죠. 야, 봤어, 봤어. 결혼 누구랑 맞아, 지니 결혼했어요. 지니가 지니랑 좋아하는 결혼해서 애기 있어요? 아, 지니 애기가 있냐고? 아, 지니 애기가 있냐고? 네, 네, 긴장한 것 같은데? 지니 아직 아가가 없어요. 그러면 왜 애기가 없어요? 이거 생방이라 끌어갈 수도 없고 이거. 저 이제 질문도 펴고 빠지면 이제 쭉 가야 되거든요, 저거. 왜 아이가 없어요? 몇 명 낳을 거예요? 몇 명 낳을 거냐고요? 아, 이거 빨리 넘겨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자녀 계획을 지금 해보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애기들이 물어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이 다 그걸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걸 또 넘길 수가 없다 보니까. 남잖아. 가장 곤란했던 질문은 뭐예요? 언니 전화번호 뭐예요가 가장 당황스러운 거.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사실대로 얘기할 수도 얘기할 수 없고. 어떻게 그럼? 아, 그랬구나. 이제 궁금했구나. 다음에 언니가 만나면 그때 알려줄게. 그럼 언제 우리 만나요? 이렇게. 어머, 뭐라고? 지금 만나요.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여기 연신내 사거리로 나오세요. 연신내 사거리로 빨리 나오세요. 아빠한테 데려다 달라고 할게요. 지니님 어디 살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지니 영등포 살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냥. 아, 영등포 살아요? 번지수는 왜 얘기 안 하세요? 몇 동 몇 호요? 어서 얘기하세요. 아니요, 대답 못 하죠. 야, 이런 애들 운동을 과외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